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아주 꽉 찬 콩. 이거 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뻔한 반찬은 이제 그만! 콩의 무한변신이 궁금하시다면 콩조림하고 네. 비지전을 하는데 간장을 아까 이렇게 뿌려주세요. 자, 아까 만들어 놓은 불은 약하게 넣고 바로 끝났어. 간장을 아까 껍질에서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쓴맛이 안 나요. 와. 야, 겉은 이제 이 전이니까 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하지? 네, 먼저 자꾸만 손이 가는 달달한 이렇게 땅콩 조림을 만들기 위해 생땅콩과 간장, 참기름, 올리브유, 물엿을 준비해주세요. 자, 그리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또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이 비지전. 이 콩비지와 다진 돼지고기, 부추, 계란 노른자, 부침가루, 소금, 후추, 올리브유, 다진 마늘을 준비해주시면 끝입니다. 네,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다양한 콩의 변신.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? 자, 맛있는 레시피엔 끝이 없다. 수민의 반찬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. 레시피의 화수분, 수민의 반찬! 반찬.